네, 이번에는 신현국 문경시장을 모시고 문경 사과축제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과축제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분위기, 성과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지난 15일 날 시작을 했는데 토요일 날은 무려 6만 5천 명, 일요일 날도 5만 5천 명 해서 이틀간에 12만 명이 다녀갔고 국가대표 사과 가몽이 특히 대박을 낼 조짐입니다. 앞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경은 사과 주산지이지만 아직 공판장이 없습니다. 네네. 제값받기 또 농민들의 출하 편의를 위해서 공판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요. 문경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사과 공판장 건설은 그 사과 농가의 그동안 숙원 사업이었고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경 사과가 제대로 유통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사과 공판장 건설은 필수이고요.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들이 아주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경에서는 사과 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네.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이제 문경이 또 옛날 광산이 문을 닫고 인구 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관광과 체육 그리고 사과, 농업 이렇게 해서 문경을 다시 재도약시키겠다는 각오를 갖고 열심히 서울로 뭐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역 현안을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으로 밝힌 한국체육대학 유치 진척 상황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그 한국체육대학 유치는 결국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경은 기체육부대가 와 있기 때문에 국군체육부대와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한국체육대학 유치를 공약을 걸고 있고 예,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조만간 어떻든 가시권에 들어오고 가시적인 성과가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국 문경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